오늘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것들은 여기에 중요한 건 뭐다? 오늘 강의하려는 건 이거다. 이것만 딱 보시면 돼. 정확한 전압강하 계산법, 전압변동 대책인 이거예요. 이 핵심은 이거야.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임피던스법, 등가저항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암페어 미터법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그 169페이지에 전압변동 대책 보면은 XS를 작게 한다. 그 다음에 전압을 직접 조정한다. 변동 무효전력을 보상한다. 발생직의 대책에 변동 무효전력을 줄인다. 뭐 일반 부하측의 대책을 세운다. 뭐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시험 문제를 본다면 두 가지 이렇게 타이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변동 전압강하의 계산법을 들고 설명하라. 이렇게 되면 이거야. 전압변동 대책을 들고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다 아주 쉽다고. 자, 전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해. 지금 보세요. 저 이제 송전단에서 어떤 크기로 전압을 보냈다고 그래. 그러면 중간에 저항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저 손실이 생겨가지고 전압 그 전류가 좀 적게 되면은 100이라는 전압을 보내가지고 실제 80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80은 중간에 전압강하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죠? 손실로 이루어진 거지. 저항에다가 거기 임피던스에다가 거기 전류를 곱이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동의상으로 쓰면 여기 저항밖에 없어. 저항밖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항만이 있는 게 아니고 L값과 C값이 있으면은 이게 앞서냐 뒤서냐에 따라서 우리가 페이저를 이렇게 낮게 그려서 실제적으로다가 전압강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고, 그죠? 예? 자,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단락전류 할 때도 봤지만 이렇게 뭐 계산법을 들고 설명하라 그러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거 전압강하는 이 방법으로 해도 되고 이 방법으로 해도 다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이렇게 분류해 놨을까? 예? 아, 여기도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 단락 전류도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있고 저항법이 있어 임피던스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법은 어땠어? 그전에 임피던스법은 변압기를 퍼센트 임피던스로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 임피던스로 바꿔야지. 바꿔가지고 또 전압이 1차 전압, 2차 전압 있으면 또 전압 변산 다 환산 다 했지. 아이, 복잡했잖아. 아,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하는 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안 했지.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로 주지요. 전선의 선로 정수를 임피던스로 주면은 그 퍼센트 임피던스를 바꾼 거 쉽지. 아, 시계다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한 2, 3주 지났는데 그거 외웠나? 지금 한번 볼까? 그 외웠어요? 뭐라 그랬어? 퍼센트 임피던스 G는 뭐라 그랬어? 아,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거 딱 나와야지. 무조건 10에 5승 입고, 예? 여기에 KVA, GG, 그리고 2에 4승이었지. 그지? 아,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퍼센트니까 10에 5승이고, 임피던스로만 마이너스 5승이고, 이렇게 하면 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거야. 전압 강하를 계산하는데 귀찮냐, 좀 쉽냐, 이거야지. 아시겠어요? 방법은 똑같다, 이거야. 그 페이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별도의 설명이 그렇게 필요 없어.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임피던스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임피던스법은 변압기는, 아니, 임피던스법은 변압기에서 변압기는 임피던스를 안 주잖아. 퍼센트 임피던스를 주니까. 그러니까 저항하고 싶다 그러면 그 변압기도 갖다 집어넣어야지. 그죠? 저렇게 하면 똑같아. 단락줄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변압기의 퍼센트, 변압기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가가 생기고 별로 치우질 않으니까 그걸 무시를 하는 것 뿐이지.
알겠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전압과 계산은 당연히 전류를, 저기 그, 전력을 보내면서 전압과 전류를 같이 실어가지고 보내면은 전압과가 생기는 거야. 근데 생기는데 그것이 과보상에서 전압과가 생기는 거냐, 부족보상에서 생기는 거냐, 지연 전류냐, 진상 전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 그 페이저 것만 달라지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다가 그 방법을 여기서 이제 나열한 거야. 나열해서 이렇게 본 거는 편리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별로 없어. 전압 변동이 크면 뭐 전력 손실 생산성 저하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아는 거,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식이고. 그 등가 저항법은 여기에 실수부하고 허수부하고 줘가지고 실제 저항분하고 허수분을 나눠서 계산할 방법이니까 이건 퍼센트 임대사를 주는 게 아니고 선로 정수를 가지고 대개 줘요. 그럼 선로 정수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다 줬다고. 지금 그 선로 정수의 데이터를 보면 뭐 3300 전선, 뭐 6600볼트 전선을 보면 거기에 이제 아주 하이 볼티지 같은 경우는 XL 값, XC 값이 다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로우 볼티지 값은 XC 값은 없고 XL 값만 있고 R 값 없고 이렇게 주지. 아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전압강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임피던스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이건 전압강하율을 송전단에 보내는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의 전압 뺀 거를 수전단으로부터 나눠가지고 백분율로 하는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압강하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넣어가지고 기준 MVA 넣어가지고 P값과 X값을 집어넣어서 전압강하율을 볼 수 있는 거지. 똑같은 거야. 자, 이거는 아까 ES-ER에 ER이라고 곱하기 100 이거나 저기에 EC나 이거를 유도를 해가지고 가보면 똑같다고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것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보면서 쭉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큰 의미가 별로 없고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이 세 식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암페아미터법은 뭐냐면은 그냥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거야. 테이블을 만들어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선 사이즈가 60스퀘어인데 3상 4선식의 역률이 0.83이다. 85다. 그러면 여기에 암페아미터의 표를 1700으로 놨어요. 여기 지금 언더라인을 쳐놨는데 실제 이걸 만약에 1km 상이다. 그러면 뭐 이걸 100m다. 그러면 그 배율을 나눠가지고 그 전압가를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지. 1700인데 실제 뭐 10분의 1이다. 그러면 170. 뭐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17.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표를 봐가지고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가지고 계산 안 하고 표로 볼 수 있다. 그지. 방법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나열하되 실제 적용하는 것에서는 별로 이게 많이 적용을 왜냐하면 이 테이블표를 다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별로 적용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강의는 이번 거 강의는 굉장히 아주 개념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들 기사 시험이나 기사 뭐 1, 2글로 보면 뭐 많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혼자서 어프로치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발전기를 돌려보면 발전기가 이제 딱 돌아서 한 10초나 20초 지나가지고 발전기 동계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차 단계가 딱 들어가면은 불이 껌뻑하죠, 그죠? 예? 불이 약간 그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다 그 디젤 발전기 같은 경우 약간 크리터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대형 유도운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동을 할 때 보면은 그 기동 전류 때문에 전압 강하가 많이 생겨가지고 좀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 그거를 이제 순시 전압 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세그 전압이냐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장기적인 부하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형 부하가 순간순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대개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겠어요? 전기 로라든지, 예? 대형 모터 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그 순시 전압강하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순위전환가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빌딩에서는 어떨 때 순위전환가가 생겼어? 지금은 전압 상황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데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만약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막 가동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스타트할 때는 불이 껌뻑껌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빌딩에서도 그 순시 그 전압 강하를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여름에 터원 냉동기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사무실 전체 층이 그 용량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을 때는 순시 전압 강하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뭐 복사를 할 때 뭐 컴퓨터가 뭐 저기 한 부분들은 요새는 뭐 컴퓨터도 UPS를 안 놓고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의 전압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지 그냥 수시로다가 작업하다가 작업 다 해놓고 백업 안 받아놨는데 순간정전 뭐 한 1초만 돼도 다 날아가잖아요. 예? 다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순간적인 부분에서 1초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마 2사이클 정도에서 3사이클 정도.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60사이클이 1초라고 하면 1초가 아니고 여기서 한 2사이클 정도만 이게 파형이 적게 주저앉아도 아주 예민한 그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UPS도 놓고 AVR도 놓고 옛날에는 AVR을 그래서 많이 놨어요. 그렇죠? 오토매틱 볼티지 레귤레이션은 레귤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AVR을 많이 놨다고. 전압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AVR 놓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그렇게 원인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걸 대충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죠? 유전동기 기동할 때 허용전압강하에서 보통 한 20%에서 15%씩 잠깐 주저앉는데 이런 부분일 때 이제 정상 다른 부하들이 이제 다운되는 부르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는 거고 계산식이 나오고 이것들은 뭐 그래가지고 유도를 해서 그걸 보자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이것도 전압강하 백사도하고 똑같아. 이게 선로의 전압강하는 장기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순간적인 그 전압강하도 실제로다가 백사도를 보게 되면 똑같은 그 일반 선로에 장기간 나타나는 전압강하 백타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동기의 등가회로는 뭐하고 똑같아? 그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는 뭐하고 똑같아? 변압기지, 변압기. 그래서 이게 강의가 참, 이게 이제 그걸 이제 어려운 거는, 이 강의가 어려운 거는, 이제 선로에 저 저항하고 임피던스 있고, 응? 이 변압기에 저항하고 임피던스 있으면은, 이게 유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동기하고 변압기하고 다른 거는, 변압기는 여기에, 부하가 가변성이야. 가변성이라고요. 부하가 이게 L값과 C값이 드러날 거리잖아요. R값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동기는 이게 유전동기도 안에, 노유전동기 안에 저항값이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토르크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고정이 돼 있느냐, 가변이냐만 다르지 똑같다 이런 얘기야. 등가 회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선로에서 순간 그 저기 장기간 전압가가 생기는 백다도나 큰 유도운동기가 돌아가가지고 순간 전압가가 생기는 백다도나 똑같이 볼 수 있다 이거야. 예? 그래서 유도운동기의 기동 시에 전압가가 이제 지입 기동을 그래서 이제 직접 안 하고 이제 Y 델타를 한다든지 리액터 기동을 하죠. 그래서 지입기동을 할 때 순간 전압강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지입기동을 하는 거지. 에? 그렇죠? 그 지입기동을 몇 마리에서 몇 마리까지 해요? 에?
리액탄은 그 소방 펌프 같은 경우는 뭐 100마력, 200마력도 지기동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Y델타는 뭐 10마력서부터 뭐 30마력까지 Y델타다. 이거는 그렇게 규정을 두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내가 그전 강의할 때부터 많이 했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Y델타는 단순히 전압강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순간 전압강하를 위해서 기동전류 때문에 Y델타를 하는 거고, 근데 거기는 몇 마력서부터 몇 마력까지 정의는 없다. 그래서 소방펌프 같은 경우는 100마력, 200마력도 그냥 지기동한다고. 불이 나가지고 지금 다 꺼가지고 지금 들어가는데 무슨 순간 전압강하가 무슨 필요가 있어. 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 소방펌프는 100마력 그냥 바로 들어가야지.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아, 접점이 좀 뭉개지면 어때? 불이 났는데. 예? Y델타는 Y델타라는 그런 구체적인 시퀀스를 돌아가려면 고장점이 많아. 많아야 죽어요. 그 타이머 거치지 뭐. 예? 넘어가야지. 예?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고장점이 많으면 안 되겠지. 예? 안 들어갈 수 있는 실패의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0% 다 지기동이에요. 소방 쪽은 다 그렇다 이거야. 그 리액타는 어떻게 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자주 하면은 이 리액타에 스타트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타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 때 빠지는 거는 리액타를 하더라도 뭐 30마력이니까 리액타에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지기동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이 수시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지기동을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30마력도 그냥 지기동, 저기 Y델타보다도 지기동 들어가는 게 좋다고. 에? 그게 가장 좋지. 고장계수도 적지. 뭐, 응? 지기동 전류. 이건 전동기 때 이제 우리가 좀 하고, 유도전동기 때 전압강화가 이제 가장, 이게 이제 보통 한 30마력 이하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30마력 이상 되면, 이제 기지기동이 어떻게 되면 그 전압을 3분의 1로 낮춰서 그 기동전류도 낮추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이밍 해서 이게 스타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전을 얻은 다음에 다시 정상, 예? 결선으로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는 부분을 이제 Y델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Y로 해서 델타로 가면은 거기서 루트 3, 루트 3 해서 3분의 1씩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리스타 쪽을 많이 하지. 이제 발전기는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큰 유도전동기 들어가면 이렇게 주저앉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그 가스터빈 발전기, 국내 가스터빈 발전기를 얘기할 때는 가스터빈 같은 경우 2만 RPM 들어가니까 발전기가 들어가서 유도전동기가 들어가더라도 저렇게 주저앉는 현상이 없어요. 순시 전압강하 현상이 없는데 이게 이제 1800rpm이나 3600rpm짜리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특히 발전기 부하할 때는 유도전동기는 상당히 기동 시에 순시 전압강하를 상당히 고려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 그 저기 그 전원이 들어올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발전기에 의도해가지고 의존해가지고 돌아갈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전압변동 대책에는 당연히 전압변동 대책은 임피던스 적게 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무효전력을 유효전력으로다가 보상해주면 되겠지? 아시겠어요? 당연하지. 그 다음에 이제 사이레스타로다가 그 역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그 저기 명심보강 강의해 보게 되면은 그 고저파 강의 뒤쪽인가 아마 그 강의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 OLTC를 놔가지고 OLTC라고 해가지고 오버로드 탭 체인지야. 그래가지고 변압기에서 그 저 2차 부하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전압가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에서 변압기에서 탭이 자동으로 돌아가가지고 전압을 올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경보가 된다. 그럼 전압가가 떨어졌죠. 그럼 다시 탭이 내려가. 그러면 2차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전압 변동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여기 어떻게 있어요? AVR을 단다든지 UPS를 단다든지 말단에서 전원측이 아니고 말단에서 에? 그래가지고 받은 전압이 전압강화 된 부분을 압을 시켜가지고 가면 되지. 에? 자, 여기에 식을 써놨는데 전압강화율을 낮추려면은 길이 낮추면 되죠. 응?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팩터는 이 전압강화율을 낮추려면은 길이를 줄이면 돼. 아, 송전거리 줄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피던스 값을 줄이면 돼. 동선을 컨덕티비티 좋은 거 쓰고 무효전력을 많이 없애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류 줄이면 되지. 전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이 돼가지고 전압과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압 올리면 되고 전압을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154에서 34로 가고 765로 가고 이거 가는 송전선에서 날아가면서 전력 손실이 크니까 전압을 막 더블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블로 올려주면 더블로 올려주게 되면 이게 자승률이 반비례해서 내려갈 수 있어. 아시겠어요? 손실은 반비례해서 내려간다 이거지. 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는 선로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고장 개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방법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변압기 2차에다가 직렬로 콘덴서를 설치하는 거야. 에? 그런데 그건 고장 개소에 거기에 고장이 생겼을 때는 전선로에 폴트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는 방법만 예시를 하지 이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또 3권선 변압기를 놔가지고 지금 아까 그 저기에도 이게 3권선 변압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봐요. 여기 똑같이 갔다 그래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변동 부하가 많아. 그냥 계속 부하가 왔다 꿀룩꿀룩 많이 해. 에? 여기는 이쪽 부하는 아주 스텝을 해. 전등이나 콘센트야. 그러면 이쪽에다가 아주 스테이블한 부하를 다 묶고 이쪽 권선에다가 여기에는 꿀렁꿀렁하는 부하를 이쪽 분리해버리면 이쪽에 영향을 안 받죠. 아, 그럴 거 아야. 아시겠어요? 아, 1차 전압은 똑같은 거고. 에? 막 22,000에서 154에서 22,000 똑같이 온다 그러면 22,000에 이쪽에는 부하의 변동폭이 없는 부하들을 다 묶고 여기 부하 변동이 많은 모터로 놓으면 여기서 저쪽에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거야 이게. 그래서 변동이 많은 부하 일반 부하 그리고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거 AVR 이런지 직접 조정해 가지고 부하에서 전압이 전류 부하를 많이 쓰게 되면은 실제 전압을 증가시켜 가지고 떨어질 만큼 보상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그걸 아마 내가 오늘도 강의 준비를 쭉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 뒤에 강의 나올 때 고저파 거도 이제 지금 이제 명심보감해서 강의를 하는데 고저파 문제 그 다음에 뭐 필터 문제 뭐 이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쭉 뒤에 나오면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지식을 뭘 가지고 있냐면 주파수 응답에 대한 거를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파수가 우리 선로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고 그러니까 최대 꼭지점이 되고 어디에서 공진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그래서 그 필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상 주파수에 대한 파형을 정상 파형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선 주파수 응답이라는 것에 거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걸려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어야 돼. 그거는 또 이제 제가 별도로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 시간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거기다 또 가다 보면 이 SCR 이런 그 구동 하다 보면 뭐 GTO라든지 뭐 SCR이라든지 뭐 이런 그 구동 소자에 대한 기본적인 또 개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 그래서 왜 그것이 그 파형이 어? 뭐 사이클로 컨버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60사이클 들어가가지고 뭐 200사이클, 500사이클 그렇게 만드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개념을 가지고 실무에서 적용하는 기기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압의 직접 조정. 이거는 AVR 같은 경우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부하단이 걸린다는 말이야. 이게 전압이 생겼어. 이렇게 해서 생겨. 그러면 이거 이 부분을 이만큼 올려주는 거야, 여기서. 이거 탭 센터를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이거는 만약 2차 변압기에서 OLTC로 저 올려주면은 이건 오버로드 탭 센터를 올려주는 거고, 에? 여기다 AVR 놨으면 AVR로 올려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스터도 이제 변압기 2차에서 건선비로다가 그 올려주는, 이 오버, 이게 그 OLTC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전력 보상은 당연히 이제 그 무효전력이 클수록 전압가가 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보상을 하는데 콘덴서로 보상할 거냐, 뭐 동기전동기로 보상할 거냐, 이런 방법이 나와요. 동기전동기는 항상 진상이라고 그랬죠? 그 진상이 왜 진상이에요? 네? 그 유전동기는 항상 지상 페이즈를 갖죠. 그죠? 그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유전동기는 수립이 없으면 안 되지. 쓰지. 그 명심보감에서 다 강의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유전동기는 지상이고 동기전동기는 진상이다. 근데 동기전동기 왜 진상이냐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강의가 또 안 되는 거야. 아, 일단 여기서는 일단 콘덴서로 저 전압가를 그 무효전력을 보상하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러면 동기전동기로 보상한다는 거는 잘 안 들어오죠, 그죠? 유도전동기는 그 로타가 여기에 1차 건선에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바깥에 건선이 감겨져 있고 이건 돌아가는 거 그냥 회전체 둥그런 거 하나만 있어. 그럼 바깥에서 전압을 넣으면은 전원을 넣으면은 RST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걸 쫓아가는 거지. 이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이게 돌아가지고 뭐야? 모터도 돌리고 아니 뭐 다른 것도 막 팬도 돌리는 거 아니야? 그 위치 잠깐 나와 없어요. 네. 내가 바깥에 건선이야 제가. 그러면 여긴 로타야 로타. 아시겠어요? 자, 내가 가면은 따라오는 거지. 그죠? 따라오는 거 아니야? 따라오는 거예요. 이 유도가 돼가지고 따라오는 거야. 그럼 잡아봐요. 이걸 고무줄로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가면 따라오라고. 자, 내가 오면 따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면 따라오지. 그죠? 그러면 내가 앞에 따라가면서 항상 여긴 늦는 거지. 아니, 늦잖아, 여기는. 그래서 슬립이야, 그게. 1-S.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깥에 1800rpm 돌면은 1800rpm 돌면 여기는 1800rpm이 아니고 1780 이렇게 늦잖아. 20이 늦어야 이 늦게 와야 땡기는 힘이 있지.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저하고 우리 같이 가. 같이 그러면 이게 수립이 없지. 그러면 스톱이에요. 알았어요? 아시겠어? 근데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갔는데 이만큼 못 따라왔어. 그럼 끊어지지. 아, 끊어질 거 아니야. 탈주야 탈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2차가 여기 있지, 그지? 유전동기 2차가 여기 있잖아. 1차가 여기 있고. 동기전동기는 여기가 앞에 있어. 이렇게. 이렇게 놔야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 이거 앞에 가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돼? 항상 진상이지. 아시겠어요? 자, 같은 거로 가는 건데 앞에 가야 된다고요. 들어가세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센터면은 유도전기는 로타가 막 돌면은 항상 뒤쪽으로 다 서 있어. 이제 나중에 알아고 원판을 해가지고 수립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건 뭐 나중에 그 제가 명심보감에 강의 보면 다 나와. 근데 이 로타를 항상 앞서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만들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풀부하 때 100이 여기 오도록 만든다고. 아시겠어요? 딱 센터에 오게. 항상 앞서 있으니까 풀부하 걸린 적이 없죠. 동기전동기는 거의 80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게 항상 진상이지. 그것처럼, 무효전력을 콘덴서를 붙여가지고 보상도 할 수 있지만, 동기전동기를 같이 돌려가지고 한다. 이거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병렬 콘덴서를 가지고, 여러 개를, 전력이 손실이 많을 때 많이 들어가고, 짙게 들어갈 때 짙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렇잖아요? 콘덴서 가지고 할 수 있죠? 아, 우리가 콘덴서 붙이는 게 그래서 붙이잖아. 근데 고정 붙이지 말고,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뱅크를 나눠가지고, 부하 변동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이리스타로다가 개폐지어 할 수 있는 거. 이거 사이리스타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사이리스타에 대한 부분만 좀 별도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회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그 보통 일반적인 지금 그 제어회로 구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지금 그 저 엘리베이터라든지 뭐에 인버터를 이용한 보통 엘리베이터도 지금 뭐 기어리스 방식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이 방식 쓰는데 이 회로, 이 구성도는 똑같아. 똑같다. 그러니까 입력 전압을 받아가지고 떨어지면은 SCR을 구동을 시켜가지고 전압 조정을 파형을 조정하고 뭐 거기는 VVF 방식, 뭐 PWM 방식, 뭐 이렇게 에? 뭐 UPS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PW 방식, 뭐 PAM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 파형 전압과 전류가 다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건 나중에 SCR을 할 때 제가 별도로 소자섭도 다 해가지고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역률 보상을, 그러니까 전압 강하의 대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이라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 아시겠죠? 리액터 위상 제어 방식. 그래서 리액터를 가지고 위상을 제어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같이 봐야지, 이것도. 이거 콘덴서하고 리액터는 같이 반대 기능을 갖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놓고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원래 파형이 이런 파형으로 막 이게 꾸용꾸용 하면 이걸 반대 파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썸을 만들어서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쫙 만든다는 얘기거든. 예? 아시겠죠? 그 이런 원래 파형이 지금 나와. 안 좋게. 예? 전압강화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반대 전압을 만들어가지고 썸을 시켜서. 그럼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필터를 거치면 쫙, 예? 정상 전압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소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병렬 포화 리액터 방식이 있고, 뭐, 이렇게, 기본 회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고주파 할 때도 이제 설명하는데, 명심보감에서 고주파를 강의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고주파 강의가 나오면은, 명심보감 강의 때, 여기 책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대용을 하라고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이 PWM 방식과 PAM 방식 고주파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심보감에서 안 하는 강의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때, 여기에, 그 기본파, 고조파, 그다음에 그 사이리스타를 이용한 파형 만드는 거 거기에서 이제 전압 파형 만들고 전류 파형 만드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제 동기 조상기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동기 모터는 동기 모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기 모터는 부하에 단에다 나가지고 그냥 같이 거는 건데 실제 동기 모터를 조상기 형식으로다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성에다가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무효 전력을 좀 줄여주는 거지. 뭐 동기 조상기 제어 나오고 프리커 주파수에 대한 거, 뭐 전압 변동의 허용 한계.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상의 10%에서 밑에 상하로다 10% 정도 보는데 이런 전압 변동이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뭐 전등에서 나오는 현상들, 무슨 뭐 형광등에서 나오는 현상들, 등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뒤에 쭉 얘기한다고. 조명. 이거 조명에서도 보면 뭐 100% 그 소비 전력하고 광속 문제, 전류 문제, 이게 이제 100%점에서 이제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효율 문제, 광속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 설명이 필요 없지. 전압이 올라갔을 때, 할로겐 전구, 형광 램프,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들. 거기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수은 램프, 뭐 깜빡이는 거. 그 이제 회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은 전압 변화에 따라서는 전동기에 특성에서 보면 100%를 놔놓고 90%와 120%대의 기동 전류에서의 그 변한다 안 변한다 표시를 나타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다 우리가 보시면 돼요. 전기 응용 장치들 뭐 아날로그 컴퓨터 요새는 아날로그 컴퓨터 없지만 일반 컴퓨터에 대한 전압 변동 허용치 이것들 옛날 데이터니까 그냥 참고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사이리스타 부하 히타 전자식 부 콘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전반적인까지 이 뒤에까지를 보면은 지금 전압 변동 대책을 나오고 그다음에 뭐냐면 전압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얘기하고 있죠. 예.
쭉 나오고 이거 나온 다음에 전압이 변동이 생겼을 때 영향. 근데 이 책도 이제 조금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여기 뭐 아날로그 컴퓨터 이렇게만 나오는데 실제로다가 전압 변동에 대한 대책은 나열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나열해 놓은 곳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요? 지금 실제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전압 변동 대책에. 선로의 임피던스를 갖다가 경감한다. 그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용량에서는 OLTC 쓰는 거고. 변압기 2차에 오버로드 탭 체인저가 있어가지고 오버로드가 많이 걸리면은,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전압을 승압시켜주는 거 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UPS나 AVR로 나가지고 부하단에서 쓰고. 예? 그 다음에 콘덴사를 갖다가 병렬로 나가지고 집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큰 대응 공장에서 쓰고,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를 놔가지고, 무효전력이 떨어지게 되면, 무효전력이 많으면은, 저기, 뒤진전류가 많으면은, 동기 전동기를 같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역류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미국에서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콘덴서 안 답니다. 미국 공장에서는 콘덴서 안 달아요. 그러니까 동기 전동기를 일반 유도 전동기하고 같이 놔가지고 같이 돌려줘. 100마력짜리, 50마력짜리 같이 돌려주면은, 상쇄가 되죠. 그런 식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전압변동 대책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경관 줄이고, 전류 줄이고, 전압 올리고, 임피던스 줄이고, 어? 하지만 길이는 줄일 수 없고, 전압은 올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전류 줄일 수 없으면 나머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종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나열한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방법 나타나는 영향들에 대한 거는 전등에서 뭐 이런 영향들은 보시면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그 188페이지까지 돼 있는데 이 뒤에 다음 주 강의는 그 189페이지도 역류 개선인데 명심보감 47강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제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47강 강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비어있는 내용들에 대한 강의 쪽으로다가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복이 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 명심보감 47강의를 들으면 돼. 아시겠어요?